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카메라를 좋아하셨던 분은 동일이 강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걸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동 카메라가 아니고 그런 좀 기술 요구하는 독일 하면 광학 기술이 굉장히, 광학이 굉장히 정밀도를 굉장히 요구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독일의 자이스라는 회사를 방문한 건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저 카메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또 히든 챔피언 그런 회사네요. 그러니까 그 초미세 공정에 대한 그런 광학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네덜란드의 뭐 ASML입니까? 그런 그 기구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그 회사의 부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독일의 자이스가 공급하네요. 그래서 궁금해가 여러분 찾아보는데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이 잘 정리해놨네요. 삼성 전자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미세공정 단위를 주로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네요. 10억분의 1미터가 10-9성입니다. 10-9성.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봤던 마이크로미터가 10-6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존하는 반도체 공정은 3나노미터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정밀도가. 그러니 보니까 그럼 나노미터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는 것을 삼성전자의 블로그에서 참 잘 표현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꽃가루가 40 마이크로미터 40 곱하기 10-6승이죠. 이 꽃가루의 40분의 1이 1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의 4만 분의 1이 1나노미터네요. 모래알이 1mm인데 100만 분의 1. 머리카락 굵기가 약 100마이크로미터인데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나노미터네요. 10-9성. 예. 이런 미세공정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드는지 제가 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기술 발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TSMC 대만 반도체가 이 나노공정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이 나노공정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노공정. 예, 2005년까지 90나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좀 앞섰네요. 45나노, 1년 정도 앞섰네요. 28나노, 14나노, 10나노 이렇게 삼성이 조금씩 한 1년 정도 앞서가지고 나왔네요. 이 피를 말리는 경쟁인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가는 거 보니까 2015년에 16나노, 2018년 무렵에 7나노, 그리고 이제 2021년대 5나노, 지금 이제 3나노인 겁니다. 3나노. 그 다음에 이제 1.8나노까지 지금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뭐, 예, 대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그냥 거의 차홍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이 초미세공정, 예, 초미세공정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파는 데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네요. ASML은 어떤 기업인가?
대체불과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장비. 극자외선 노광장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건 기사가 좀 오래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당시에 기사가 잘 정리가 있네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한 기업인데 이런 첨단 장비를 만드는 협력사는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해 대체가 불가능하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자련 웨이프에 빛을 쏴서 미시한 회로 패턴을 만드는 기계인데 7나노미터 이하 선폭의 공정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이고 한 대당 수천억에 달하고 연간 만들 수 있는 기계 수가 수십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이 쟁탈전이 치열한 편이다. ASML은 차세대 노광 장비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도 곧 선보일 예정인데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는 2나노 이하 초미시의 반도체 만들기가 더 수월하다. 이걸 이제 맨 먼저 도입한 회사가 이제 인텔이죠. 예. 현세대 초미시의 노광 장비로는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지만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를 사용하면 공정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뉴스는 예. 이 ASML이 아니고 자이스라는 회사를 방문한 이재용 회장이 자이스를 방문한 기사가 오늘 4월 28일자에 떴네요. 독일 오버코엔에 있는 자이스 본사를 이재용 회장이 사장들하고 이렇게 방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브랜드는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저 렌즈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반도체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허를 갖고 있는 건 처음이네요. 이 자이스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인 극자외선 관련 특허만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기업이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방문길에 이번에 새로 취임한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도 함께했다. 자이스라는 회사네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직접 방문한 이 여기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예, 초미세 노광 장비 한 대에 들어가는 자이스 부품만 하더라도 3만 개가 넘는다. 이분이 모양이네요. 독일이 광학기술이 참 발전된 것은 누구든지 아는데 이렇게 반도체 생산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네요. 예, 참 대단하네요. 보니까 지금 이제 3나노까지 온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 1.8나노까지 이렇게 이러면 도전하겠다. 예. 그리고 초미세 공정에 이 노광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가장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브랜드가 이 회사네. 자이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 카메라 렌즈 같은 거를 좋아했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기술을 리토그래피라고 표현하네요. 옵티컬 리토그래피.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야, 자이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예, 들어가 보니까 1849년에 세워진 회사네요. 예. 웨이프 검사 시스템. 예. 독일은 이렇게 기계산업들이 광학이나 기계산업들이 잘 발전돼요. 그다음에 이게 노광장비 그다음 마스킹 장비 이런 걸 만드네요. 패키징 장비. 자이스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급업체입니다. 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돈을 이렇게 피나게 이런 경쟁해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돈을 잘 벌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번 돈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 그래프 하나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 세계가 얼마나 이런 목숨 걸고 이런 다들 경쟁을 하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냥 이제 버튼 누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방송, 선거방송 쭉 하면서 이제 하나, 이재용 회장의 자이스 본사 방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세공정을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노력을 많이 하네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1나노미터가 10억분의 1미터네요. 10억분의 1미터니까 그런 미세공정을 어떻게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 노광 장비가 어떻게 이름 작동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또 내일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스포트를 해주는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같은 분이 또 새로운 그런 사실이 또 나오면은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또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그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